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북청년통일공론장 피싸고랍니다. 저희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 방문을 했고요. 그제 전시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시 주제는 말랑말랑 현대사 놀이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전시에서 저희가 보면서 특징적이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유태림님과 이가영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어떤 거죠 이게? 먼저 그 대한민국 예. 역사박물관은 광화문역에서 나오면 미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시면 이게 상설 전시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시가 저랑 이제 조경일님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네. 재밌고 즐거웠고. 전시의 취지는 세대 간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1976년생, 뭐 그러네요. 64년생, 뭐 88년생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이름도 붙이고 네. 특징도 붙여서 이렇게 쭉 전시를 해놨는데요. 네. 저기 보이는 버튼을 누르시면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시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아마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나와 닮은 캐릭터도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1947년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밸런스 게임이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네. 저게 막 엄청 제가 봤을 땐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네. 클래식을 좋아하냐 뭐 이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 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그 되게 상호작용이 되는 전시를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거는 그 스무 살이 되던 해라는 이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1964년 10월 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저희가 그 사진에 있었던 1944년도에 태어난 할머니께서 스무 살때 이제 겪었던 일을 이제 위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고 그 다른 연생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카드도 이렇게 찍으면 본인들이 스무 살때 있었던 되게 주요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룹니다. 64년 10월 9일에 남북의 분이여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기사가 맞아요. 났었는데, 이때 보니까 6.25 전쟁 이후 최초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네요. 이때 20살이었던 학생들은 이걸 경험한 거죠. 예, 1944년에 태어난 20살이었던 학생들은 이 뉴스를 이제 본 거죠. 6.25 전쟁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도쿄 올림픽 때 가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난 시간입니다. 근데 우연치 않았기 때문에 단몇 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다. 예, 그래서 좀더 약간 감성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64년도여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그 노래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금담 부녀 이야기가 담긴 노래. 그 주간 노래 순위 요즘 되면 멜론 차트 10위 안에 들었대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금단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애인데 이건 예. 말랑말랑하지 않네요, 예, 이거는. 이건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가영님, 이거 보니까, 예. 방공법 아시, 뭐지, 방공법이? 방공법이 무엇인가요? 문화방송 사장 방공법 위반 혐의 구속. 당시 이게 화제가 됐었나 봅니다. 방공법 여기에는 61년에 제정된 법이고 국가보안법과 비슷한데 주로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60년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국이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민주주의 뭐 자유롭지 않고 이럴 때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공 서로 적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방공법이 생겼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네요. 저기 보면 그황 씨, 이제 구속되신 분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군사 축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을 무시하고 북한의 통할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국가보안법보다 더 이제 심한 그런 좀 통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됐군요. 자, 다음은 75년 9월 17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55년생 베이비 부머가 이제 스무 살때 겪었던 일인데 보시면 조총련계 제2교포가 모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만나는 걸볼수 있었고요. 제2교포는 민단이랑
그리고 조청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조청년은 북한 쪽 그리고 민다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묘를 하러 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만나는 상봉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983년 2월 26일인데 네. 북한군 조종사 이웅평 기순이라고 하는데 네. 가영님 이웅평 기순 내용 이름은 아세요? 모르는데 네. 내용은 본 적은 있어요. 네, 저 그림 보니까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네. 거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신다 보네요. 이상가족 상봉 특별 방송도 이때 진행되었습니다. 이상가족 특별 방송. 네. 63년생이 20살 때는 이렇게 기순도 하고 이상가족 찾기 특별 방송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아 이거 예. 칼기라고 하죠. 예, 칼기가 예, 83년 9월 예. 1일이었네요. 예. 피격당해서 네. 피격인데요. 여기 네. 보시면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확인되었대요. 근데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소련이랑 이렇게 저희랑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83년이면 소련이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수교가 없었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네요. 네. 예. 여기 충격적이다라고 예. 점점점 했는데 그러게요. 진짜 충격적이네요. 첩보기로 간주하고 격추하겠다는 교신을 한 것으로 밝혀졌대요. 예. 예. 그래서 안타깝네요. 이건 진짜.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승객 240명이 태웠었네요. 와, 예. 승무원까지 포함하면 260명. 네. 네.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아웅산 폭발 사건. 예.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죠. 미얀마 방문할 때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이때 되게 장차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희생당하신 걸로 그렇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15명 부총리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분들 다 이제 순직하시고 합참의장님이 중경상을 입은 상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거 얼마 전에 이거 관련된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나왔잖아요. 그 정우성과 이정재 예, 영화 헌트. 아, 이 내용. 아, 이 내용. 헌트 몰랐어요. 아~ 모티브죠. 아~ 네. 헌트 뭐 보셨어요? 네. 네, 네 재밌습니다. 아, 네. 봤는데 일단 정우성과 이정재가 함께 연기했다는 게 괜찮았고요. 재밌었어요. 네. 이게 아웅산 폭발 사건이 모티브 중에 하나였고요. 칼기랑 네. 연달아서 이렇게. 네, 그러네요. 83년이 참 무슨 날이었군요. 네, 83년이 네. 참. 다음은 87년. 네. 김만철 씨. 김만철 씨, 아 유명하죠. 네. 아 어떻게 유명한가요? 네. 87년에 왔기 때문에 유명해요. 그래요? 예. 탈북이 별로 없을 때 왔으니까. 아~ 예. 이때는 이제 귀순 동포, 귀순 용사 뭐 이렇게 환대를 해줄 때라서 예. 대우도 괜찮았고. 예. 자유로 찾아와서. 예. 이때 막 엄청난 뉴스가 됐었죠. 저기도 있네요.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써져 있네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어떡해. 아, 서울 너무 추워 죽겠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나라보다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했대. 아, 그래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서울이 너무 추워요. 네. 아니, 북이 더 춥지 않았어요? 그때는 더 추웠어요. 따뜻한 거 맞네. 따뜻한 거 맞는데 사람의 몸은 3일 되면 다 적응한다.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각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7년. 네. 자, 2000년대로 넘어왔어요. 네. 저희가 태어났을 때네요. 네. 1981년생이 이제 겪은 거고요. 20살 때 서신 교환했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서신도 교환하고 대한적 십자에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편지를 이제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때는 감동적일 때죠. 그러게요. 엽서나 편지 정도는 이제 자유롭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진짜로 이 생각도 네. 드네요. 그러네요. 글 써지네요. 네. 남북의 가족들이 더 많은 편지나 엽서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아쉽죠. 그러게요. 네. 좀 아쉽네요. 다음은 2007년. 아 이때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저도 대학생 때인데 네. 이강영님 혹시 이때 뭐 하셨어요 이때? 이때는 제가 휴학 중이었고요. 아 휴학 중이었어요. 네. 그러게요. 남북 정상회담이 딱 남북 관계 상호 실력 상호 신뢰 확인. 진짜 딱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이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할머니가 신의주 분이시니까 물론 이때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였지만 저는 진짜 할머니의 가족분들을 제가 찾고 싶은 그 마음도 있거든요. 네. 너무 궁금해서 왜냐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제가 아니까 저는 진짜 이때 희망을 약간 품었었어. 나 신의주 갈 수 있나? 이랬었는데
아, 희망이, 네, 희망이 아주 짧았죠. 네. 네. 저 때가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또 이제 고도화할 때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추진 이렇게 합의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쵸. 2006년에 북한이 최초의 핵실험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듬해 예. 정상회담을 한 거니까 예. 더욱 이제 비핵화 문제가 한창 논의가 될 텐데 그쵸. 그래도 기대가 있었던 시점이었죠 이때가. 그렇죠. 그렇군요. 자, 2016년입니다. 아. 이때는 또 협력하다가 아, 이제 예. 결국에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해가지고 미사일 도발도 생기고 개성공단도 이전에 있었던 거 폐쇄되었다. 그죠. 예, 네. 이 말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쭉 보니까 저희가 뭐 61년부터 쭉 한번 맞아요. 상징적인 이야기들만 예. 쭉 봤는데 예. 뭐 역사의 굴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렇군요. 네. 예. 자, 다음은 아 이거 좀 예. 흥미로운 것 같은데 예. 이건 뭐죠? 이거는 그 대통령 선거를 한번 경험해보는 이 네. 그 세션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버튼을 누르면 투표를 네.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상대 이렇게 당첨 그 당선된 분들의 네. 그 이름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있네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선거 벽보인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통일과 관련된 얘기가 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네. 예,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항상 이렇게 정치랑도 이제 연관돼 있다. 네. 이런 말. 보시면 이승만의 자유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은 반공정신을 함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구간이 명관이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또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다 담긴 것 같고 밑에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이거는 이제 이승만의 이제 반대 경쟁자인 신익희 후보였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못 바꾸면 4년 더 버티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조봉암 후보. 네. 웃기죠, 조봉암. 네. 아니, 슬로건으로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럴까요? 네. 다음 보죠. 이거는 제 6대 대통령 선거. 이거 67년이네요. 예. 네. 이때는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예. 네.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아마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다. 네. 누굽니까? 27년생 분. 예. 이때는 제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흐릿하게 나오긴 하죠. 박정희 대통령. 그러네, 적혀있네요. 그래서 네. 또 자, 박정희 네. 대통령. 예. 어쨌든 당이 많았네요. 예, 저희 통일 한국당도 네. 보이네요. 네. 통일 한국당. 그렇죠. 한국 독립당. 예. 그렇군요. 자, 13대 대통령 선거 이때는 87년이죠? 네. 네. 87년 선거. 예. 이때도 당이 많았고. 예. 네. 통일민주당도 보이네요. 네. 네. 어렴풋이 보니까 이 통일민주당은 이제 당시 김영삼 후보, 네.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후보, 네. 예, 신민주공화당 이때 후보가 누구였죠? 김정필이군요. 네. 김정필 예, 이렇게 쭉 네. 보면 여러 후보들 쭉 있습니다. 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네. 당선되셨고요. 네. 87년이니까 네. 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 아, 저 뭐 네. 뒤에 흐릿하게 이름이 있었네요. 예, 네. 흐릿하게 이름이 있습니다. 예. 버튼을 누르면 예. 예. 버튼 누르면 이제 나옵니다. 예. 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아. 예. 뭐 되게 좋은 데 갔다 예. 온 거 재밌어요. 예.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해요? 예, 상설 정시라서. 네, 합니다. 한번 소개를 너무 좋은 상설 전시. 예, 이 전시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설 전시니까 가면 그냥 예. 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이거는 다양한 포스터인데요. 네. 옛날에 우리도 이제 결핵이 많아가지고 네. 저런 게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있네요. 네. 네. 반, 저 뭐라고 해야 되지? 반공이 애국이다? 이렇게 써져 네. 있나요? 반공이 따로 없다. 이것이 반공이다. 열심히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반공이다. 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산업에 맞습니다. 예. 가서 하는 거죠. 예. 뭐 나병. 예. 우리가 맞아요. 전에 한번 그 북한에 선전문을 했는데 이건 남한의 선전문인데요. 남한에서는 캠페인? 이렇게 한다. 맞습니다. 네. 자세히 보죠. 네. 자, 불온뷰라를 보면 즉시 신고합시다. 네. 네. 저희가 삐라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맞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고 반공이 따로 없다. 네. 네. 또 다른 거 보죠. 이거는 좀 뭐 뭔가 네. 캠페인 메시지죠. 맞아요. 네. 흥미롭네요. 매미처럼 후회 말고 개미처럼 저축하자. 아, 이거 저 옛날에 표어. 아, 그래요? 표어, 네. 이거 막 시상식 공모전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 뽑힌 표어 드릴 거예요. 네. 이거, 예. 네. 아, 이거 저 생각납니다. 이거. 북에서부터 알았던 건데. 매미야 배짱이. 매미야 배짱이.
그 얘기잖아요, 이거. 매미와 배, 개미와 배짱이 아니에요? 개미와 배짱이군요. 네. 매미와 배짱이. 그렇군요. 아, 매미가 일 안 하는 놈이지, 그죠? 아니, 개미가 배짱이 일 안 하는 사람. 아, 매미는 왜 나왔지? 개미 열심히 일. 아, 여기서 매미라고 하니까 그쵸, 내가 매미라 했구나.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입니다. 네. 근데 매미가 후회하나요? 그러게요, 매미. 왜 매미가 후회할? 거의 까 개미와 배짱이가 한 세트인데. 아! 매미가 울잖아. 아, 우니까. 아, 울어서 후회하나. 아, 너무 앵앵 울어서. 후회하는 걸로 운다. 그렇게 한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라임을 마신 것 같은데. 라임. 뭐. 개미, 매미? 아, 이렇게 라임. 매미, 개미 이렇게? 아, 라임 맞추구나. 후회 말고 저축해. 네. 뭐 이런 건가?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면 없이 재건이 없고 절약 없이 부강 없다. 네. 네. 무슨 대통령 홍보라는 슬로건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이거는 또 아 이거 흥미롭네요. 예,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출사행을 많이 안 해서 막 난리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도 아니죠 한 20년 한, 예, 20년 전에만 75년 예. 그러면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됐다. 네. 예. 한 40년 전 이쯤 되네요. 네. 이때 인구 폭발이 무서워서 낳지 말자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주부클럽 연합회 임신 안 하는 해 캠페인 본부. 임신 안 하는 해가 그러니까 임신 안 하는 해가 있어. 우리 뭐 이렇게 뭐 에너지 전략의 해 이런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임신 안 하는 해? 아 그런 게 있었네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건 이제 매국이 되죠. 매국이 되죠. 저 캐릭터가 되게 유명한 캐릭터예요. 아 그래요? 아, 고바오. 고바오요? 호우라고 이렇게 하는 게 후유. 야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 폭발. 맞네요. 지금 이게 정부 안 되죠? 네. 맞아요. 지금 늦었으니 맞아요. 막아보자 인구 절벽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니까 되게 돌아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알랑말랑 현대사 놀이터고요. 이걸 통해서 그 저희 좀 세대별로 이제 경험이 다르다 이런 걸 한번 말하고 싶었고요. 북한과 관련된 게 그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간에 계속 이렇게 엮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 전시를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무 살 때 그 기억들 이렇게 네. 쭉 하다 보니까 그게 끊임없이 꼭 하나는 그 북한과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싫던 좋던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고 따라서 이제 고민하는 게 유의미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강님 보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들도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네요. 저 가볼래요. 이거 여기요. 아 여기로 말랑말랑 가볼게요. 예,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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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공들였더라고요. 맞아요. 유료 전시 같았어요. 진짜. 와, 진짜 그 되게 공짜로 해준다. 체험 마술도 있는 거고.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이 가면 좋겠다. 맞아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예. 다행이다. 딱 그 젊은이, 어린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예. 타겟팅한 메타버스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DDR인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예. 너무 재밌는데. DDR을 네. 춤추는 건가요? 예, 그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예. 예. 재밌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공짜예요, 공짜. 맞아요. 그때 인기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맞아요. 중요한 건 여기가 전시가 무료. 네. 예. 예,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저희가 말랑말랑한 현대사 놀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닌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 있고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역사를 되돌아가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또 다음에도 또 좋은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